2만여 명의 군중의 위압감에 경호원도 압도된다. 솔직히 무서운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공포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섭지는 않죠. 솔직히 생각을 해보시면 몇만, 한 2, 3만 명 되는 관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 무서워요. 자, 여기 분들이요. 일단은 여기 쉬면 여기 귀 막히잖아요. 옆으로 좀 땡길게요. 외곽 통제의 경우 관중의 질서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진행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요. 네. 경호분들 이제 무슨 일 생길까봐 혹시나 좀 험한 일이나 뭐 이제 위험한 거 생길까봐 진행분들 같은 경우는 알바로 오신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대처하는 걸 모르시잖아요. 앞에 티켓 확인할게요. 티켓이랑 핸드폰 같이 꺼내세요. 들어가세요. 앞으로 따라오세요. 티켓하고 핸들이 확인할게요. 앞에서 확인할게요. 미리 꺼내주세요. 티켓하고 핸들이 같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입장 전까지 끊임없이 관중의 정렬을 다듬고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다. 이때 한 무리의 팬들이 줄을 이탈하는 돌발 상황 발생. 그룹 멤버가 밖으로 나온 상황임을 감지하고 재빨리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편의점 앞은 이미 몰려든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편의점 안에 스타를 보기 위해 몰려든 극도로 흥분한 팬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 우왕좌왕하는 팬들을 빨리 진정시켜 돌려보내야 하는 것도 경호원의 업무. 혹시나 관중 사이에서 폭력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팬들의 행동과 흐름을 파악하고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네, 사고 많이 나요. 사고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최대한 흐트러지면 돼요. 네, 확성기 들고 이제 안 내는. 공연 2시간 전. 입장이 시작됐다.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공연에 대한 설렘과 흥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를 찾아려는 마음에 급히 뛰게 되면 천천히 가셔도 자리 있어요. 뛰지 마세요. 자칫 압사 등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장 시 경호원들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운다. 뛰면은 뒤에서 바뀌니까 많이 넘어지고 하니까 뛰시면 위험하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팬들로 금세 가득 차고 좀 더 가까이에서 가수를 만날 수 있는 스탠딩석도 발디딜 틈이 없다. 폭발적인 환호성과 함께 화려한 콘서트의 막이 올랐다.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이 순간에도 경호원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환호하는 관객 사이에서 혹시나 생길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연의 열기가 더해갈수록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흥분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탈진해버리는 관객이 속출한 것이다. 공연장에 마련된 응급실로 재빨리 이송하는 것도 경호원의 몫. 탈진한 관객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팀에서 내린 긴급조치는 잠시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객석에 얼음을 제공해 탈진을 방지하는 것이다. 콘서트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고 팬들의 환호에 가수가 관객석으로 내려와 공연을 펼친다.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상당할 위험이 있어 더욱 예의주시하는 찰나.
말릴 틈도 없이 방어벽 앞으로 다른 멤버가 돌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때 눈앞의 가수를 보기 위해 무대 앞으로 팬들이 몰리면서 방어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 방어벽을 세운 안전지대가 뚫리면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있는 힘껏 몸으로 지탱해서라도 꼭 막아야 한다. 눈앞에 수백 명이 뿜어내는 힘을 여성 경원이 막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경원 모두가 힘을 합쳐 끝까지 방어벽을 막아낸다. 특히 방어벽에 다리를 교차시켜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스탠딩 구역에 방어벽을 정리하는 동안 노래가 끝나면서 겨우 한숨을 돌리고 그렇게 큰 사고 없이 공연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도 경원들에겐 아직 끝이 아니다. 떠나는 가수를 보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온 팬과 퇴장을 해낸 관객이 순식간에 뒤섞였다. 나갈 때가 되게 위험해 보여요, 사람들. 네, 밀어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퇴장하면 압사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출구는 경호원들의 보호 아래 한 줄씩 빠져나가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스탠딩 공연석에 워낙 많은 팬이 몰려있다 보니 한 줄씩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상황. 다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획과 달라진 퇴장 상황에 긴급히 다른 방향의 출구 확보에 나선다. 무대 구조와 방어벽 설치를 경호팀에서 모두 점검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이 같은 돌발 상황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것. 뒤에서 밀지 마세요! 방어벽을 따라 확보된 안전지대를 통해 관객들이 이동하면서 퇴장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한 명의 부상자 없이 관객 전원이 무사히 공연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행사 끝나고 마음은 편안했잖아요. 아, 해냈다. 일단 아직 다 나간 게 아니라서. 공연 전 입장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공연 후 퇴장하는 관객들의 안전 유지에 신경 쓰는 그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스타와 관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원. 그들이 있어 대형 콘서트도 문제없다. 이른 아침, 출근길을 요란하게 깨우며 질주하는 차량. 비상등을 켜고 경호차에 호의를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저희가 차량 차선 두 개 정도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진입해요. 무전으로 차선 변경 지시를 내리자 일사불란하게 수송차와 호위차가 움직이는데 무슨 중요한 일인 것일까? 저희한테 오늘은 VIP는 저 차량에 들어있는 중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저 차량 경호하는 거죠. 저희가 사람, 그러니까 VIP를 경호할 때 그 VIP 옆을 떠나지 않는 것이 경호원이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 VIP가 저 차량이기 때문에 항상 앞뒤로 지켜줘야 합니다. 새벽부터 경호원들이 움직임이 바쁘다. 보안 박스 담겨 수송 차량에 실리는 이 물품은 이용주 팀장의 지시하에 경호될 계획이다.
그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험이 끝나서 저희 본사로 시험지가 다 들어왔고요. 오늘 그 담당 부서로 이동하는 일을 합니다. 전국 수십만 명 응시생들의 시험지와 답안은 보안 유지와 특별 경호가 필요한 물품으로 보관 상태 그대로 이송되도록 상자 개수 하나하나까지 점검한다. 이동하는 길의 안내와 도로 전방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 차량까지 준비되면 본격적인 물품 차량 경호가 시작된다. 자, 차량 출발합니다. 차량 출발 스탠바이. 물품 피탈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경호 차량들이 일렬로 움직일 수 있게 팀장의 지시가 이어진다. 월요일 오전 출근길과 겹친 일정이었지만 수송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수행했다. 다음 날.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팀장은 경호 의뢰업체를 찾아 본격적인 수행 계획을 논의한다. 저희가 지금 며칠 뒤에 외국 국빈이 한국에 오십니다. 방한하시는 거에 관해서 저희 일정 스케줄 회의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경호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할 때도 경기 조합이랑 VIP의 경호 내용, 보호 방법, 방문지 등 세부적인 경호 계획 협의 도중. 그 면도자분도 경호해요. 난 남자를 해달라고 불려요. 이사님. 아, 이거 남자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여자가 해. 여자도 없는데. 여자 있구나. 여자가 있어도. 저희 제가 총괄 팀장입니다. 어, 그래요? 네. 뭐 할 줄 아세요? 이거? 저는 태권도. 저 태권도 싸움을 잘 못하던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네요. 그쵸? 유도도 했습니다. 유도는 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럼 싸우면 뭐라고 치고라고 생각해요? 합기도. 저희도 합기도 했죠. 합기도요? 저희 합기도 3단이에요. 아, 제가 실... 합기도가... 약해 보이시는데. 네? 약해 보이시는데. 저요? 제가 되게 튼튼합니다. 합기도.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VIP 차량 같이 탑승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 아직까지 여성 경호원을 생소하게 느끼는 의뢰인을 이해시켜가며 VIP 경호 수행 계획을 협의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기다리겠습니다. 돌아나오는 발걸음이 왠지 무겁다. 경호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이제 겉모습으로 판단하실 때 여자인 거잖아요. 여자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편견이 항상 있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국빈 방문 일정을 이틀 앞두고 방문지 동선 파악에 돌입한 이용주 팀장. 여기 우리가 좌회전해서 들어갈게.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후미 차량이 따라 들어오고 너가 합류되잖아 뒤로. 그러면 저희가 2차선을 잡아야 되나? 응? 2차선을 잡아야 되나? 아니지, 여기 합류 지점을 잡아야지. 이번 국빈 경호는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효과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준비와 출입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너가 쫓아오면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식사하시는 장소 비상구 그다음에 다음 장소 이동할 동선 다 체크합니다. 나와서 그다음 거리 시간. 나와서 저희 어제 빠졌던 것처럼 저기 바로 절로 빠집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시키는 경로는 물론 담당자와 꼼꼼한 협의까지 체계적인 경호를 위해 소홀히 할 것은 없다. 유턴해서 바로 서울과 경기도 등 파악된 경호 동선을 점검하는 데만 꼬박 이틀. 선발대가 여기서 차선 막고 있으면 되고 마지막 개선지까지 직접 확인하고 여성의 섬세함을 더한 편안하고 완벽한 경호 수행을 기대하며 밤늦게까지 경호 수행이 진행됐다. 공항 근처의 숙소로 돌아온 팀장의 발걸음이 바쁘다.
그 뒤를 이어 속속 집결하는 경호원들. 경호를 할 때는 주로 검은색 계통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번엔 특히 남다르다. 신랑이 다려준 거예요. 저 일주일째 집에 12시 전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정장을 다릴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도 1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랬더니 신랑이 다려줬어요. 진짜 여자로서 지금 요즘에 진짜 경호원 아내를 이해하는 신랑을 만나 4년 전에 결혼한 이용주 팀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잘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초반엔 어려움이 많았다. 물론 남자 경호원들도 힘들고 경호원이란 직업 자체가 힘든 일이긴 한데 제가 신입 때 생각을 하면 제가 신입 때 그 모피 컬렉션 행사를 나갔었는데 여성 경호원이 그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델들이 그 저희한테는 그날 VIP는 모피였거든요. 모피를 입고 갈아입는 탈의실에 저 혼자 들어가게 된 거죠. 교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아침부터 4시까지 점심도 못 먹고 그러니까 계속 서 있어야만 했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조금 힘든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짐을 정리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경호원들이 모여 장비를 챙긴다. 연락체계인 무전기와 신변을 보호하는 가스총 등을 확인하고 모든 경호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리시버도 착용한다. 저는 지금 가스총, 무전기. 남자 경호원들은 지금 X반도 안에 3단봉 또는 전자 충격기 그리고 가스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무겁네요, 그래도. 네, 한 장비 3kg 정도 돼요. 전열을 가다듬고 경호팀이 출발한다. 새벽 4시 VIP의 경호를 위해 동원된 차량들이 각자의 위치를 잡는 동안 청사 안에서 이용주 팀장이 긴장된 모습으로 국빈을 기다린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VIP, 필리핀 국빈이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국빈 곁에서 자연스러운 의전을 실행한 후 미리 계획해놓은 동선대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한다. 필리핀 시장과 기업인 등 국빈과 기자단, 수행원을 포함한 20여 명의 일행은 8대의 차량에 탑승. 일렬 차량 경호를 받으며 행선지로 향한다. 이 팀장의 얼굴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시간 지체 없이 수행할 의지가 엿보인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하루 5개 이상의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VIP는 물론 20명이 넘는 방문단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차량 이동부터 근접 경호까지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하는 경호팀. 그 선두엔 이용주 팀장이 있다. 희선아, 너 오지 말고 거기서 막고 있어. 스트가 하나 더 막아줘요. 부스 서행해주세요. 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이번 경호는 이용주 팀장이 언제 어디든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해서 국빈을 맞아줘야 한다. 주씨가 앞에 붙고 상건이가 시장님 뒤에 붙고. 손님 담당이네. 담당일 때 제가 기억나. 실내 경호의 경우 VIP 곁에는 두 명의 남성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의전하게 된다. 이용주 팀장은 항상 한 발 먼저 다음 일정을 위한 동선을 계획하고 이동을 준비하게 된다. 한 대만
지금. 정차나 주차 시에는 공간을 확보해 차후 기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항상 차량이 출입구를 향하게 두어 신속히 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정렬한다. 조금 있다가 이제 나가려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정렬을 해놓고 이제 다음 거를 좀 생각해 놓고 이제 미리 배치를 해놓는 게 이제 아무래도 다음에 나가기가 용이해서 바꿔놨습니다. 이동 경로에 대한 보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경원들이 차량을 배치하는 것이다.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음 일정도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된 모습을 배우기 위해 되도록 많은 곳을 방문하려는 국빈의 요구에 맞춰 바쁘게 진행된다. 아, 버스 가고 하자. 8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출발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을 기한다. 자, 차량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바로 자, 바로 준비하세요. 바로 유턴하세요. 바로. 그런데 이때 선대의 후성 차량이 엉뚱하게도 지시 차량의 밖으로 유턴. 아니야. 빼. 잘못 유턴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들이 줄줄이 유턴을 하게 되고 진행하던 일반 차량과 엉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앞으로 오세요. 뭐 하는 거야? 야, 너 나 못 봤어? 야, 그리고 트렁크 열었으면 똑바로 닫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호흡 안 맞으면 못 한다. VIP 경호 첫날. 팀원 간의 이해 부족으로 위기 상황을 맞았다. 과연 앞으로의 경우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의 국빈들. 첫날의 일정을 모두 무리 없이 소화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아, 버스 가고 하자. 한 번에 8대의 차량이 출발할 수 있도록 경호팀의 지시가 떨어지고. 자, 차량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바로. 자, 바로 준비하세요. 바로 유턴하세요. 바로 유턴하세요. 그런데 선두의 후성 차량이 지시와 맞지 않는 유턴을 해. 뒤따르던 차량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자칫 차량들이 뒤엉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 뭐 하는 거야? 야, 너 나 못 봤어? 야, 그리고 트렁크 열었으면 똑바로 닫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호흡 안 맞으면 못 한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돌 때 돌기 전에 뭐라고 얘기한 거야? 저쪽 차선을 막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로 한 거야? 이쪽의 차량을 막기로? 그러니까 저 타이밍을 보면 제가 여기 보니까 계속 보니까 여기 비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러면은 반대쪽이 막혀 있습니다. 최종 동선에 대한 경호팀 간의 이해가 얽혀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용주 팀장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음 날. 엎침대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면서 경호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 비 오면 좀 힘들어지나요? 어때요? 그쵸, 비 오면 이렇게 장비도 우산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손이 늘고 오늘 이동이 아무래도 또 많으니까 이제 운전 중에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비 올 때는. 네. 비는 하루 종일 내릴 기세다. 저 아침에 숙소에서 일어나는데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긴장했어요. 첫 목적지는 경복궁. 자, 스텔스 저희 뒤 차량까지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우회전입니다. 잠깐만. 네. 이용주 팀장은 가장 먼저 내리자마자 차량 동선부터 확정해 지시한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기온까지 뚝 떨어져 필리핀 국빈들의 건강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
VIP가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받치다 보니 정작 이용재 팀장은 온몸으로 비를 맞는 셈이다. 상대가 물웅덩이가 아닌 조금이라도 고른 길을 밟도록 이끈다. 기업인을 수행하는 경호원의 사정도 마찬가지. 수행하는 약 10분 사이에 온몸이 젖어버렸다. 우산을 받쳐든 손은 빨갛게 얼었다. 그러나 언제든 우산을 펼 준비를 하며 대기하는 이 팀장. 이동하는 VIP를 따라 우산을 받치고 고스란히 비를 맞으며 경호한다. 경복궁 구석구석을 돌며 설명을 듣는 VIP를 위해 우산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왼손을 받친 모습에서 세심함이 묻어난다. 비록 온몸은 비에 젖었지만 경호원으로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실내에 들어온 시간에 잠시 몸을 녹인다. 스타킹 다 젖었어. 양말은 안 신었고 스타킹 신었거든요. 살 색깔이 스타킹 색깔이 아니라 살 색깔 됐어. 젖어서. 조금 젖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도 우산으로 바람을 막아주고 차에 도착할 때까지 잠깐이라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세운대 그쪽 말고 보조석 뒤에 바로 이 사람 문 열어. 진심을 다하는 경호에 VIP도 감사를 표시한다. 다른 일행들을 기다리며 차량을 준비시킨 후 차에 올라탄 순간에도 쉴새 없이 확인한다. 이제 한숨 돌리려나 싶은 그때 손님, 좌회전 못하더라고 고깔로 막아놨습니다. 내가 고깔 뺄게. 야 우선 좌회전하는 차선에서 서. 고깔 우리가 뺄게. 여기? 혼자 돼? 혼자 안 되지? 정강석화 같은 속도로 내달리더니 진입로를 확보한다. 일단 출발한 차량은 전진하도록 모든 제반 사항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휴식도 잠시. 하거나 바로 그대로 좌회전해서 또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내려, 문 열어. 빨리 우산 씌워드고 차 그냥 내비로 둬. 우산 씌워드려야지 우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산이 펼쳐지고 이용주 팀장 본인도 먼저 달려가 차에서 내리는 VIP를 맞은 후 식당으로 안내한다. 식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경호원 두 명이 출입문을 지켜야 한다. 이제 한숨 좀 돌리나요? 네? 이제 한숨 좀 돌리나요? 네, 이제 식사하시는 동안은 어디 안 가시니까 저한테도. 숨가빴던 일정 중 황금 같은 여유 시간. 이용주 팀장이 차량에서 몸을 녹인다. 흙탕물에 젖은 바지를 닦아내는데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많이 젖었어요? 모르겠어요. 몸이 젖어가지고 어디까지 젖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젖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지가 얼은 거 같아. 얼었나? 거센 비바람에 꽁꽁 언 몸을
차량 히터로 녹여보는데. 교과서적으로는 뭐 남을 보호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되게 어렵게. 뭐 VIP를 뭐 어떤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게 하는 것이 뭐 경호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호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누구를 보호하는 것도 그 서비스 안에 포함되는 거죠. 내리십시오. 네, 뒤에 조심.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의뢰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배려. 바로 이것이 이용주 팀장의 경호 서비스다. 있는 듯 없는 듯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호하며 빗속 기념 촬영에서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돌아선다. 일할 때는 아픈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긴장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 짐을 푸는 순간 조금씩 허리도 아프고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아요. 끝나고 나면. 경호원이라는 직업이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직업이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난 좋고 왜냐 저는 경호원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을 택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힘든 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역시 가장 먼저 문 앞에서 VIP를 최고로 대우하는 이용주 팀장. 그녀의 경우는 끝까지 VIP를 위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서울의 한 체육관. 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공인 10단 이상의 경호원들이 모여 훈련이 한창이다. 남성들과 대결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여성 경호원의 실력이 눈에 띈다.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매일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서 가끔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운동하고 있긴 한데 매일매일 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가끔 하니까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자신도 함께 방어하는 경호 무술은 경호원의 자질과 기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요소다. 다양한 운동을 결합해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접전. 단 한 방에 쓰러질 정도로 상대방의 위력은 놀랍다. 가드, 가드, 가드. 떨어져 있으면 안 돼. 힘으로 딸리니까. 상대는 덩치가 훨씬 큰 남자 경호원. 상대방의 허점을 노린 결과 여성 경호원의 한판 승이다. 경험이 없을 때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거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일단 몸소 부딪혀 봤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템포를 잘 봐. 기회가 안 맞잖아. 남성 경호원들과 비교했을 때 여성 경호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체력의 한계다. 10. 야, 왜 자세가 흔들려 인마. 10 안 뛰어? 10이 그거밖에 안 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속도를 맞추는 경호 훈련은 자세부터 까다롭다. 머리 흔들지 말라고. 뭘 머리를 흔들어. 똑바로 전방 안 봐? 저 정도 유지. 차량 속도에 맞춰서 서로 템포 맞추는 연습입니다. 그러면서 체력도 길려고. 그런데 뛰면서도 자세 같은 게 중요해요. 그러죠. 왜냐하면 전방이라든가 좌우에 있을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뛰면서 머리를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고정 사물을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머리라든가 자세가 흔들리면 안 되죠. 안 뛰어?
전방을 주시하는 경계 경호는 기본. 차량 수행 경우에서는 네 명이 한 팀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누가 실하겠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앉아. 발 스트레칭. 앉아서 스트레칭해. 그만 토하고 와. 그만큼 너네들이 운동을 안 했다는 거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경호를 하면서 남자 여자가 어디가 있어? 어? 경호는 뭐 여자는 피해가냐 상황이? 어? 아닙니다. 여자 경호는 상황이 안 일어나고 그냥 돌아가? 아닙니다. 근데 체력이 이렇게 엉망해갖고 어떻게 길을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경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겨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체력을 안 끌어올렸다는 거요. 겨울에 체력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하게 무장돼야 경호원으로서 주어진 상황에 임할 수 있다. 능력 있는 경호원이 되기 위해 꼭 감수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경호원이라는 직업이 좀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활짝 열린 직업은 아니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시선 없애려고 공부도 더 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남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막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런 경호원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진짜로. 멋있게 싸우고 1대8로 싸워서 다 맞아. 이기고 절대 불가능. 하나도 안 다치고 총은 다 피하고 자기는 총알, 칼, 몽둥이 한 대도 안 맞고 그런 거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의뢰인을 보호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방패 막 역할을 하다 보니까 때리기보다 대신 맞아주고 네, 대신 맞아주는 역할이죠, 저희는. 준비! 다시 훈련이 시작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호원을 향해 달려간다. 수행 경호팀의 여성 경호원 4인방이 경호협회의 행사 경호에 투입됐다.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무전기를 착용하고 온 매무새를 다듬는다. 오늘은 뭐 일반적인 행사보다 고위층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많이 긴장을 하고 주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 장관님이 어차피 메인이니까 메인은 여성 경호 4명이 맞고 그다음에 또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무전기 착용하고 다시 한번 브리핑 해주고 이재호 특임 장관님이나 이렇게 이번 경호 대상은 정치인으로 주변인과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신변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 경호는 주변에 거부감을 주지 않아 선호된다. 여성들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남자 못지않은 그런 자질과 많은 노력을 하고 꾸준한 훈련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저희도 믿고 맡깁니다. 모든 것을. 2부 행사에 참석할 정치인 경호의 첫 수행기는 대기실. 1부 행사 때는 장관님이 계속 계실 거야. 에? 그러니까 여성 경호원이 두 명이 문 앞에서 지키고 한 명은 이 안에 있고. 오케이? 네. 한 명은 무대고 상황 보고 있다가 시간 타임 돼서 콜 누르면 무시고잉. 네. 안으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수행인의 비상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 행사장 곳곳을 사전에 감시한 후 동선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네, 처음에 이렇게 입장하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입장하실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4명이서 네, 장관님 중심에 놓고 4명이서 이렇게 의전을 할 거예요.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촉각을 곤두세운다.
행사장을 드나드는 관람객 중 어느 누가 돌변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이때 행사 주최 측의 요구로 여성 경원의 무전기 반납이 결정된 난감한 상황. 리시버를 탈의하게 되면 잘못되면 대형사고로도 유발될 수가 있는 거야. 누가 들어왔을 때 그 무전체계가 안 되면 그걸 누가 커버를 해. 아무래도 리시버를 끼고 있으면요. 이런 걸 끼고 있으면은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이고 여기 무슨 일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벗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곧 도착할 정치인 수행을 위해 건물 입구에 재배치돼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차량이 도착하는 상황이 변경돼 여성 경원의 위치가 수행원들 사이로 교체됐다. 시시각각 예측할 수 없는 현장에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지시받는 무전 없이 경호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드디어 이재호 특임 장관이 도착했다. 갑작스럽게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경호대회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무전기조차 사용할 수 없어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황. 수행원, 일반인, 경호원들이 뒤섞인 상황에서 이재호 특임장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성 수행원들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맡은 경호를 충실하게 진행하는 여성 경호원. 그녀들의 눈빛이 날카롭다. 곧 무대에서 강연을 펼칠 예정인 장관 경호를 위해 각자 맡은 위치로 흩어진다. 행사 무대의 좌측과 우측에 한 명씩 배치돼 관객석을 주시하며 행사장 중앙에 배치된 두 명의 경호원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수상한 움직임에 예의 주시한다. 모두가 강연에 집중해 좌중이 조용한 시점.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 활동에 주력한다. 그건 뭐 있어도 안 움직임이 있거나 약간 이상할 보직이 없으니까. 그쪽 시선이 많이 전쟁이 나면 미국이 기껏해야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새로 선진국의 헌법으로 경호에서는 지나치게 행동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돌발 상황에서 민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경력이 짧다 보니 부동 자세에 힘이 붙인다. 많이 힘들죠. 아, 그렇게 믿어버리 허리랑 다리요. 이란 부패와 불신의 맨날 겨울인 줄 아는 거야. 허리도 아프고 두툼한 외투만 입고 추워가지고 어깨도 아파요. 이 정상적인 또 되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훌륭한 국민이고 부동 자세로 장시간 서 있는 것은 체력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다. 불의의 사고 없이 행사가 잘 마무리되자 긴장감이 풀리면서 온몸이 쑤셔온다. 아, 저는 허리가. 저 발바닥이 불날 것 같아요. 발바닥이 불날 것 같아요. 쭉쭉쭉 못 나가고 거기서 한 번에 멈추도 못. 앞으로 경호계에도 여성 경호원의 활약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후배 경호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다.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리시버를 빼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뭐가 힘들었어요? 계속 서 있어서 힘들었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서 있는 일이죠. 그래도 위험한 것보다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서 있는 게 위험한 것보다 훨씬 낫죠. 강인한 체력에 여성의 섬세함으로 경호 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일.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강하게.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경호원이다.